트럼프 후보가 옛날에 아들한테 한 이야기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가 됐네요. 얘가 이제 베른입니다. 뉴욕대학교 1학년, 지금 2m 넘는 술, 담배, 마약, 문신 절대 안 된다. 트럼프가 14년 전 아들 훈육 영상 재조명. 트럼프 후보 당선인이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술, 담배, 마약이 다 뭡니까? 어딕션, 중독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지력이 강하고 이런 약하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중독이란 것은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아주 날렸던 레리 킹 여러분들 그런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한 거네요. 술, 담배, 마약. 여기 보시면은 커서 이걸 꼭 기억해라. 술, 담배, 마약. 문신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애한테 이런 가르친 내용인데. 커서 이걸 기억해라. 술, 담배, 마약. 그리고 문신을 절대 해서 안 된다. 나는 내 몸에 그 어떤 타투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뭐 문신하는 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다가 지금은 문신을 하트를 이런 만드는 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니까 생각이 나중에 하트 대신에 호랑이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몸에다가 문신 같은 걸 여러분들 남기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좋은 일이 아니고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유행을 추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들을 따라갔으면 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이 문신을 한다 이러면 멋있어 보이니까 자기가 문신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이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몸에다가 문신을 요즘에 뭐 유행이니까 다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문신은 늙어서 후회를 많이 하는 모양이냐. 문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담배. 다 여러분들 이게 형님이 이제 손이에 바로 형님이 술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술을 시작한다면 멈추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다 시작이 여러분들 시작되고 나면 멈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중독으로부터 자기를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게도 죽은 형처럼 적당히 술을 마시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가능한 거죠.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은 전두의 판단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술을 폭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폭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유전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술 자체가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누구든지 폭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AIC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마비돼가지고 폭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폭음하는 또 성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게 술이나 이런 것을 의존하게 되면은 우울증 정세도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우울증 정세를 앓게 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술을 홀짝거리며 시작돼서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술 자체가 판단력을 저하시키는 건 사실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판단력과 좌절이기 중추인 전두엽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런 뇌혈관에 공급이 되는 모양이죠. 혈액 공급이 뇌에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폭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판단 기능이 마비되면서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